엘모08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엘모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즉 G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해충 저항성을 가진 옥수수, 의약물질을 생산하는 염소, 인슐린을 생산한 대장균처럼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같은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엘모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과거의 엘모. 여기에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옥수수, 토마토. 안녕. 감자. 저는 행복한 감자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GM 작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작물 특성상 토마토는 반숙하면 쉽게 무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 유통 과정에서 쉽게 상할 수 있어 익지 않은 토마토를 수확해 수송한 뒤 에틸렌으로 처리해 후숙을 시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익은 토마토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무르지 않는 토마토 플레이버 세이버입니다. 성숙한 토마토는 세포벽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펙틴이 분해되면서 무르는데 플레이버 세이버의 경우 세포벽을 무너뜨리는 펙틴 분해 요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완숙 상태로 수확해도 오랫동안 과실이 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 인식과 마케팅의 실패로 현재는 상업적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1994년 플레이버 세이버 이후 황금살 개발, 형광물고기 판매, 파란장미 개발, 제초제네성 GM알팔파 재배 등 다양한 LMO가 연구 개발되고 상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 현재의 LMO.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26개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1억 9,170만 헥타르로 대한민국 면적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현재 콩, 면화, 카놀라,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여러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LMO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원료, 산업용 효소 등의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GM 미생물,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GM 나무, 일반 연어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GM 연어 등 LMO의 연구와 활용은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한 LMO가 인체에 안전한 건지 관리는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세 번째 여행, LMO의 안전관리. LMO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파르타이나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의정서 발효와 동시에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을 시행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 따라 신규 LMO를 국내로 수입하기 전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용도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LMO의 위해성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용 LMO의 위해성 심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심사를 거쳐 이벤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체위해성 심사에서는 기존의 생물체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과 영양성분이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독성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즉, 인체위해성 심사에서는 일반 생물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실질적 동등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해성 심사는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지 않는지, 환경에 방출됐을 때 잡초화되지 않는지 등을 격리된 재배지에서 시험합니다. 환경위해성 심사에서는 LMO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성 심사 및 협의 심사를 통해 적합 결정이 내려지면 수입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한국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LMO는 철저하게 안전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행, 미래의 LMO. 미래에는 다양한 LMO가 개발되고 이용될 것입니다. GM 작물을 식물 공장에서 재배한 뒤 제약회사로 유통되어 제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뛰어난 환경 정화용 식물이 개발되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커다란 가구조개를 생산하는 어떤 작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구질사에서 생산하는 작물들 그리고 제한된 인도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상식해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되는 곳이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LMO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LMO 08 월드의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이 만족스러웠길 바라며 미래의 LMO의 모습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LMO의 미래는 무엇입니까?